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기준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응원단 분들 전부 다 이상호 인턴이 좀 이기기를 바라지 않는 정서적으로 게임이 네, 너무 맞아요. 갑자기 막 네. 너무 잘하고 하니까 좀 응원하고 싶어지고 네. 그런데 그런데 우리 감성이고 여기는 냉혹한 실적을 평가하는 로펌이란 말이죠. 네. 저 멘토 변호사들이 오로지 실적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실적 성과. 그래서 우리의 정서로 기울다가 또 실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형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면서 인턴이 그 말하기 전에 사실 제가 대법원 가서 양형위원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들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말 안 하다가 김다경한테 말한 거 점수 따는 거 받고 마지막 남았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아, 또 그러네요 또 진짜. 네. 법원에서 뛰어왔대잖아요 그거를요. 네. 양형사위원회에서 그 임경변식으로 김다경 인턴이 말하니까 덩달아 말한 게 아니라 나 양형자료비 조사해 왔어. 그런데 뭐 이것도 말하러 하니까 나도 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야, 근데 대단하다. 그 타이밍에 어떻게 부처수리와 함께 던졌는데 띠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버저비터. 합리적 의심에서 저희들은 이면서 인턴이 1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요. 두 변호사님 생각이 이번 회차에는 제일 컸습니다. 네. 네. 점수를 안 줄 명분이 없다. 아, 저는 이수근 씨의 촉에 따라서 부담을 했죠. 촉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사연 1위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 안 준 명분. 1위는요? 명분이 없는. 너 왜 이렇게 떨리지? 아닌가? 이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아니면 이제 못 보겠는데 기가 된 거 아니야? 1위는요? 너무 분이 없는. 여기서 다른 사람이 너무 잘했는데 여성이 산수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산수를 못하는 거야. 잘못돼가지고 와. 자, 2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상호 인턴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잘했어. 아, 우리 상호 씨가 2등을 하다니.